책의 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의 하나둘 특화 도서관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우동의 영화를 주제로 한 도서관이 문을 열었고 아중저수지에는 국내 최대 길이의 목조 전망대 도서관이 착공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힘찬 축포와 함께 나무로 지어지는 국내 최장 101m 길이의 호수 전망 도서관 예상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푸른 물빛과 산그늘이 만나는 곳에 77억 원을 투입해 올 10월에 완공 예정인 아중호수도서관. 산자락 뒤편으로 길을 돌리고 나무 데크가 아름다운 호수변을 통창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기린봉 능선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곡선으로 지어지고 독서뿐 아니라 피아노 연주, 예술 작품 감상이 가능해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아중호수의 명물이 될 전망입니다. 사람 생태 문화 이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어떻게 바꿔볼까 많은 분들과 함께 노력을 했고 책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도시가 성장하는 그런 도서관 한쪽에 근사한 영화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영화 해리포터, 스타워즈, 기생충 등 영화 영상과 관련한 도서가 서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전주의 첫 선을 보인 영화 전문 도서관인 인우도서관. 그동안 공부에만 몰두하는 딱딱한 분위기의 도서관 개념을 벗어던졌습니다. 항상 영화관에 가면 이렇게 포스터들 항상 모으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따라오고 같이 와서 한번 보는 기회가 됐으면. 도서관 1층은 엄마와 아이, 소년, 소녀들을 위한 놀이공간이 마련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입니다. 전주에는 지난달 송천도서관과 금암도서관이 개방형 도서관으로 재개관했고 다가동에는 여행자 도서관도 문을 열어 책의 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